네,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대구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건설업종에서 발생하고 추락사고가 많은데요. 노동당국이 산재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남효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한 공사 현장입니다. 칭올리기가 한창인데 안전모를 쓴 특별단속반이 현장의 위험 요소들을 점검합니다. 합판 끝에 발전하는 이게 뒤집히거나 하면 또 추락의 위험이 있고 여기는 그 강도가 있는데 난간도 세출도 이 정도로 돌 수 있는 전술이 없어요. 대구 고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이 연말 산재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산업안전 긴급 자동차를 활용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올해 6월까지 대구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는 38건.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0건이 건설업종에서 발생했는데 지난해보다도 5건 더 늘었습니다. 특히 건설업 사망 사고 가운데 65%인 13건이 추락 사고였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추락입니다. 현장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주신다면 안전수칙을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해 주신다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우선적으로 집중해서 저희들이 대구 지방고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은 점검 결과 안전관리 소홀히 적발되는 사업장에 대해 모두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TBC 남유주입니다.